안녕하세요. 대부업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 관련 신청 신고, 사업장 현황 신고, 사업장 현황 신고 내역조에 사업장 현황 신고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전화번호, 공동사업 여부 등을 수정 또는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수익 금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대부업 사업자는 수익 금액 검토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며 수익 금액 검토표를 클릭합니다. 수익 금액 검토표 작성 화면입니다. 기본사항의 등록 여부란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 여부를 표시합니다. 직원 인원수, 연간 총 급여액, 원천 징수세액 등 직원 현황을 작성합니다. 총 수익 금액을 금전 대부, 담보대출, 상품권 예매, 어음 할인 등 그 밖의 수입으로 구분하여 건수와 수익 금액을 작성합니다. 사업장 임차 보증금 및 임차료, 광고 선전비, 기타 경비 등을 주요 경비 사용 금액에 작성합니다. 대부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는 자본금, 부채, 이자율 등 대부업 현황을 작성합니다. 수익 금액 검토표를 모두 입력 후 입력 완료를 클릭합니다. 수익 금액 내역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익금액 검토표에 작성한 수익금액 합계액이 수익금액 내역의 수익금액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수익금액 중 계산서 발행금액이 있는 경우 먼저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반드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적격증빙 수치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이며 2023년 중 대부업 관련 수취한 계산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등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매입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먼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를 각각 클릭하여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해당 내용을 모두 입력 후 신고서 작성 완료를 클릭합니다. 신고서 제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고 내역 요약 등을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대부업의 사업장 현황 신고를 홈택스로 전자신고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